얼마 전 스타벅스 직원들이 잦은 행사와 기념품 판매로 경무에 시달린다며 트럭 시위에 나섰죠. 창립 이후 처음으로 시위에 나선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지원하겠다면서 노조 결성을 권유했는데 스타벅스 시위대 측은 트럭 시위를 이용하지도 변질시키지도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도심 곳곳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시위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과도한 행사 자제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최근에 출입 빈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직원들이 이런 트럭 시위를 예고하자 민주노총은 환영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와 함께 시위에 이어 노조를 결성할 것을 권한다면서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시위대 측은 민주노총은 교섭을 시도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시위대 측은 이어 트럭 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 측은 시위 등 논란이 일자 예정됐던 판촉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성입니다.